혹은요, 저희 카페 개별 종목 43호로 최근에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지금 2년 전에 바닥 분석가 3,720원에 자, 시황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80% 급등을 했어요. 3,720원이니까 여기 완전 바닥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2년 전이 아니라 1년 한반 됐습니다. 자, 1년 반. 자, 이 구간에 3,720원대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약80% 급등을 주고 하방 압박 금액 조정, 기간 조정 상승 1파가 끝나고요. 이제 상승 2파를 준비 중인 그런 변곡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상장 이후 완전 바닥을 분석을 했을 땐 저평가 종목입니다. 반토막 이상 났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후 단한 번도 매수가를 깨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 시점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종목이 지금 변곡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자, 이때 쌍봉을 치고 주가가 밀리면서 이때 다시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죠. 이 대량 거래량을 여러분들 꼭잘 보시기 바랍니다. 170만 주 가까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주가가 잠시 반등권을 찾지만 직전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했죠. 자,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박을 받고 지금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재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 분석을 제가 개별 종목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분석을 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3,700원 78% 수익 중입니다. 아직 홀딩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목표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시황 분석을 내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십시오.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주가가 이게 다 팔아먹었다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다 팔아먹었습니까? 위에 긴 꼬리는 결국 어느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자고요. 깨고 내려갑니까? 아직까지 안 깨고 내려가죠. 자, 동종목의 재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종목은 자동차 금형, 그 다음에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70%가 대주주 물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영업이익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흑자가 지속이 되니까 사내 현금의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내 회사 대표의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구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바닥 분석가 3,700원대에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는 반토막이 난 그런 아주 좋은 종목이 영업이 6년 이상 흑자 지속에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내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하게 매수 땡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강력 홀딩해서 아직 100%가 못 올라갔어요. 100%가. 자, 못 올라가면서 약 80%대에서 직전 전고점 저항받고 이제 추가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구간에 끼켜봐야 15%도 안 됩니다. 지난 두달 동안 종합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 그다지 빠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242일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60일선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종목이 아,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무리하게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댓글을 달다가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지금 목이 꽉 잠겼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못하고 다시 또 밀릴 것이냐.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알게 되실 텐데요. 자, 이 종목 지금 그다지 비싸게 사는 구간은 그래도 아닙니다. 자, 이 구간에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한번 조정이 올수 있겠지만, 이제 강한 시세의 흐름이 온다면, 자, 급등 구간이 올수 있는 그런 중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 구매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 매수하실 분은, 자, 진입을 준비하실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분석을 드릴 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런 중대,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뭐 좋은 종목이지만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저희 카페의 바닥 분석주가, 아, 죽겠네. 100종목이 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목숨 걸고 이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도 할겸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부도 할 겸, 자, 주가가 여러분들이 단한 주라도 매수를 해놓고서 쳐다보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비싼 교육비 내고, 교육비 내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도 반복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종목이라도, 이 종목을 5,400원에 지금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수익률이 좋아지는가, 하락을 하는가, 상승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해놓고 쳐다봐야,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주 거래를 해봐야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피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투자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그리고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